일단 뭐 1, 2경기 다 약간 압도적으로 좀진거 같고, 1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칼날부리 쪽에서 사고가 크게 안 났으면 조합이 좀 좋아가지고 할만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, 좀이 경기보다는 1경기가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. 1경기는 조합이 잘 뽑혀가지고 저희가 좀 할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, 칼부 쪽이랑 이제 캐넨 디테일 쪽그두 가지 좀 사고가 난 게, 게다가 또두 번째 사고는 저희가 핑어를 봤거든요. 봤는데 이제 안 지우고 저희가 뻗어가지고 시야를, 그런 게좀 아쉬웠던 것 그럼 1, 2경기 탑 챔피언이 어떻게 보면은 좀안 나오는 그런 챔피언을 좀 하면서 저희가 연습 과정에서 괜찮았어서 준비를 했는데, 그런 모습, 좀 좋은 모습들을 저희가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일단 제일 큰건좀 오로라라고 생각은 하는데, 저희도 많이 뭐 당해 보이기도 하고 뭐 해보기도 해보고, 아직까지 이렇게 막 그렇게 좋다 안 좋다 좀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챔피언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. 또 바텀 쪽 아이템 너프가 좀 있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아무래도 그 메타 픽이기도 하고, 캐넨이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타 픽이 나왔을 때 상대하는 챔피언들은 다 각자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, 근데 저는 뭐 전력 분석가님이나 뭐 검토 코치님들이나 뭐 데이터상 나왔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연습 과정에서 좀 해봤는데, 연습 과정이 나쁘지 않았어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 현재 연습 과정이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 폼을 좀 유지하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. 이 분위기? 이 분위기라고 설명을 드려요. 오늘 지구서 약간 분위기라고 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, 그래도 최근 선수들이 좀 폼이 좋아진 게 눈에 보여가지고, 오늘 졌다고 좀 기죽지 말고 남은 세 경기, 사실 뭐 순위보다 저희는 프로이기 때문에 1승 1승이 좀 당연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좀 선수들 도망치지 말고 좀 부딪힌다는 마인드로 나머지 세 경기 잘 준비해서, 예, 유종의 미좀 거두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. 일단 나머지 지금 하위권인 팀들이 약간 그 저희가 1승 1승을 하게 되면 좀 많이 순위가 변동될 수도 있고,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물론 순위보다는 경기력이긴 하겠지만, 이제 경기력은 천천히 저도 다 같이 올라오고 있는 게 조금씩은 느껴지니까, 최대한 남은 세 경기 동안 1승 1승 잘 챙겨가지고 네, 마지막 마무리 잘하고 싶습니다.